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GTQ 2급 문제 1번 툴을 활용한 출력 형태를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본 이미지는 2급-1을 활용해서 그림 효과에 접시를 복제하고 변형을 하여 대체하시면 되겠고요. 쉘프, 모양 도구를 활용해서 음표 모양과 타일 모양을 그려서 색상 및 레이어 스타일을 설정하면 됩니다. 이중 음표 모양은 복제해서 변형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효과에 그레디언트 오버레이를 적용하고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의 저장 규칙에 JPG는 400에 500픽셀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포토샵 실행합니다. 컨트롤 N을 누르고 제시된 크기대로 새 문서의 설정을 바꿔줍니다. 자, 이 설정대로 하셔야 감점이 없습니다. 400에 572 픽셀 퍼 인치 RGB 컬러 팔비트 화이트로 설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컨트롤 R과 격자 보기 설정을 해주시고요. 2급-1 이미지를 전체 선택한 후 복사해서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 종횡비에 맞게 그림의 크기를 조정하고 출력 형태 참조해서 격자의 위치 보시면서 크기와 위치를 설정해 놓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시된 출력 형태와 최대한 유사하게 위치를 맞춰 주십시오. 엔터를 눌러서 완료하시고요. 자,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은요, 이미의 경로에 인지 파일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제시된 저장 규칙에서 파일명 확인하시고요.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 중인 원본을 저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일 형식은 포토샵입니다. 접시 모양을 복제하고 변형하기 위해서 Quick Selection Tool을 사용해서 접시 형태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또는 드래그 하시면 선택을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배경 이미지와 명확하게 구별되는 색상일 때는 선택이 더 빠르게 되겠죠? 자, 컨트롤 J를 눌러서 복사한 레이어를 만들고요. 컨트롤 T를 눌러서 변형을 적용합니다. 크기 조정하고 이동하여 배치한 후에 출력 형태 참조해서 회전하여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추가하면 바로바로 저장을 해주십시오. 네. 여기까지 해서 접시 모양을 복제해서 변형하여 배치하였습니다. 이제 모양 생성을 하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봅니다. 툴 패널에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모양에서, 자, 옵션에서 여러분이 설정을 하실 텐데요. 옵션에 Reset All Tools를 지정해서 모든 툴의 옵션을 초기화하고 진행하시면 편리하겠습니다. 자, 옵션 바에 쉐입 모양인지 확인하시고요. 자, 색상은요, Fill Color 이곳에서 바로 적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반복되는 6자리 중에 반복되는 자리수는 3자리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제시된 FF9999는 F99만 입력하시면 색상이 바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음표 모양을 찾아보죠. 순서대로 확장해서
유직을 확장하고요. 여기에 8분음표 2개 해당되는 모양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Shift를 누르고 등록된 모양에 종횡비에 맞게 그려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회전해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펙트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Add Add Layer Mask를 클릭하고요. 자, 드롭 섀도우 그림자를 설정합니다. 자, 그림자의 농도, 각도, 앵글, 그 다음에 거리와 사이즈, 크기는 여러분이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제에서는 앵글 60, 디스턴스, 거리와 사이즈 크기를 각각 6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컨트롤 J를 눌러서 음표 모양을 하나 더 복제를 하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컨트롤 T를 누르고 Shift를 누른 채 크기를 조정하고요. 출력 형태 참조해서 위치, 방향, 크기, 조정을 해줍니다. 자, 색상은요, 레이어 패널에 선택된 모양 레이어 썸네일을,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컬러 피커 대화 상자에서 입력해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타일 모양을 찾아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록에서 타일은 타일스에 있습니다. 네, 확장한 후에 해당되는 타일 형태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타일 2를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모양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드래그해서 모양을 그려줍니다. 컨트롤 T를 하고요. 네. 회전을 하여 위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출력 형태 참조해서 크기, 회전 조정을 해주십시오. 색상은 제시된 컬러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컬러 피커 대화 상자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은요, 내부 그림자입니다. 이너 섀도우를 클릭해 줍니다. 대화 상자의 오피스티는 75, 앵글은 60을 지정하고요. 디스턴스는 3, 사이즈는 6을 설정하겠습니다. 자, OK를 눌러서 레이어 스타일 적용을 완료해 주십시오. 자, 이제 문자를 입력하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툴 패널의 Horizontal Type Tool을 선택하고 작업 이미지 상단에 클릭해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문 입력 모드에서 제시된 글자의 설정은요, 에리얼 볼드입니다. 글꼴에 이름, 첫 글자, 철자 몇 개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자동 완성형으로 찾아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에리얼 볼드, 크기는 60입니다. 입력하셔도 되고 설정된 값을 활용해서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디시를 입력합니다. FX 레이어 패널 하단 FX를 클릭해서 그레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해 줍니다. 그레디언트 편집창에서 왼쪽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 2cc를 입력하고요. 오른쪽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해서 C33을 입력해서 그래덴 2 오버레이 효과를 적용하고요. 자, 출력 형태 보시고요. 색상 방향을 이 앵글에서 조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90도 설정하시면 맞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저장하고요. 격자 가리기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임시 파일에 저장 중인 원본을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저장 규칙에 맞게 두 개의 파일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메뉴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Save As를 클릭. 내 PC 문서에 GTQ 폴더에 JPG를 먼저 저장합니다. 이미지 퀄리티는 8 설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10분의 1로 이미지 사이즈를 줄이겠습니다. 40을 미스에 입력을 해줍니다. 이때 미스하고 하이트 사이에 이 종횡비를 유지해주는 이 아이콘이 클릭이 되어 있을 때는 한 곳만 입력해도 자동으로 아래쪽 수치가 바뀐다는 거 두시고요. 자, 저장을 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통해서 내 PC 문서에 GTQ 폴더에 포토샵 포맷으로 저장을 하면 1번은 완성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GTQ 포토샵 2급 문제 2 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의 핵심은 액자 제작에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모자이크 타일이라는 필터가 적용된 상태에서 안쪽 테두리를 적용해주고 그림자 효과를 적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색상 보정이 있습니다. 자, 작업 조건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공된 소스 이미지 2급-234를 활용해서 오른쪽에 출력 형태를 만드는데 그림 효과, 문자 효과 지시사항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JPG와 PSD를 정해진 경로 문서 GTQ 폴더 안에 정해져 있는 파일명으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기는 400에 500픽셀로 설정하고 시작하면 되겠죠? 네, 시작해 볼까요? 자, 포토샵을 실행하시고요. 컨트롤 N을 눌러줍니다. 제시된 크기대로 설정하셔야 되고 해상도와 컬러 모드도 설정하셔야지 감점이 없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400에 500픽셀, 72픽셀 per inch, RGB 컬러 8비트 화이트를 설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눈금자 보기 하고요. 격자 보기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격자의 간격은 100픽셀당 하나씩 표시되도록 환경 설정에서 설정하였습니다. 교재 내용 참조하셔서 설정을 변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급-2 이미지를 전체 선택하고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 종횡비에 맞게 옵션 바 또는 조절점의 모서리를 Shift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여러분이 크기 조절하고 배치를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출력 형태 참조해서 크기와 레이어 위치를 맞춰주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키보드의 방향키 활용하셔서 이동하셔도 되겠습니다.
엔터를 누르고 변형을 완료합니다. 저장하겠습니다. 저장은요, 이미 경로에 임시 폴더를 만들어 놓고 파일명 준수해서 저장을 합니다. 파일 형식은 포토샵으로 우선 저장을 해서 모든 작업이 완료된 이후에 JPEG으로 또 10분의 1로 줄어든 크기인 PSD 포토샵 포맷으로 저장 경로에 다시 저장하는 겁니다. 원본을 우선 저장합니다. 자, 테두리 액자 효과에 모자이크 타일이라고 하는 필터를 적용할 겁니다. 자, 레이어에 컨트롤 J를 눌러주시면 현재 선택된 이미지 레이어 위에 복산 레이어가 생기겠죠? 그럼 복산 레이어에 필터를 적용하고 효과를 주는 겁니다. 필터를 적용하기 전후로는 저장을 꼭 해주십시오. 필터에 필터 갤러리를 클릭합니다. 자, 모자이크 타일 텍스처에 있습니다. 저장하고요. 문제해 출력 형태에서 눈금자와 함께 캡처되어 있는 완성 이미지를 참고해서 여러분이 액자 프레임의 간격을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보러 가실 때 자를 가져가서 시험지 위에 눈금자 참조해서 격자를 설정해 놓고 작업 진행하면 훨씬 편리하겠죠? 사각형으로 액자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직사각형 형태의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중앙은 격자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세로 중앙은 눈금자로부터 내린 안내선으로 표시를 해두겠습니다. 자, 사각형 렉탱귤러 마키 툴을 지정하고요. 리셋 올 툴스를 해서 툴의 옵션을 초기화 해주시면 됩니다. New Selection, 새로운 선택, 그리고 Feather 0, 스타일은 노멀이 아니고 픽스트 사이즈로 설정을 해줍니다. 자, 여기에서는 가로는 300, 하이트는 400을 설정하겠습니다. 중앙에 시작 포인터 배치해 놓고 Alt를 눌러서 클릭하게 되면 중앙에서부터 직사각형 모양으로 선택이 됩니다. 자, 액자 안쪽 모서리 부분을 둥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Select 메뉴의 Modify에 Smooth를 지정합니다. 8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Delete를 눌러서 선택된 이미지 안쪽을 삭제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안쪽 테두리는 5픽셀. 색상은요, CC6633입니다. 자, 두 자리씩 동일합니다. 그러면 C63만 입력해도 되겠습니다. Edit 메뉴에 Stroke 획을 클릭하고요. 5픽셀 색상 컬러는 C63. 오케이를 클릭합니다. Location Inside 선택 영역 안쪽입니다. Normal 100% Preserve Transparency 체크 해제 확인한 후에 OK를 클릭해서 안쪽 테두리를 완성합니다. Ctrl D를 눌러서 선택 해제 추고 이제 Drop Shadow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의 그림자 Drop Shadow를 클릭합니다. 자, Opacity C15, 앵글 120에 디스턴스와 사이즈를 각각 10으로 입력을 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이제 색상 보정할 이미지를 작업하겠습니다. 퀵 셀렉션 툴로요, 드래그해서 선택할 이미지 위에 드래그해서 선택을 완료하고 Ctrl C를 눌러줍니다. 작업 이미지를 선택하고 Ctrl 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Ctrl T를 누르고요. G
Shift를 누른 채 종횡비에 맞게 크기를 조정합니다. 그리고 안내선과 눈금자를 참조해서 출력 형태와 같게 위치, 크기, 방향을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자 효과를 먼저 적용합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누르셔서 드랍 섀도우 그림자 설정합니다. 자, 그림자의 방향을 다른 레이어에 적용될 것과 다르게 할 때는요, 이때 앵글의 유즈 글로벌 라이트 전체 조명 사용 해제를 한 후에 앵글을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자 거리와 길이, 크기는 55로 설정을 해줍니다. 자, 이제 접시 이미지, 핑크빛으로 되어 있는 이미지를 파란색 계열로 색상을 보정하시면 되겠네요. 자, 현재 레이어의 썸네일에 마우스 올려놓고요.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게 되면, 자, 레이어에 색상이 있는 부분, 즉, 픽셀이 있는 부분만 빠른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접시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를 선택해서 빼주겠습니다. 자, 퀵 셀렉션의 옵션에서 세 번째 Subtract Front Selection 브러쉬 크기를 조정하고요. 드래그해서 선택해서 빠진 부분에 클릭 또는 드래그해서 선택 영역을 편집합니다. 브러쉬 크기를 좀 줄여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선택 편집을 다한 상태입니다. 이제 파란색 계열로 보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레이어 패널 하단의 네 번째 버튼. 이곳은 조정 레이어를 만드는 곳입니다. 자, 클릭해서 Hue Saturation, 색조 채도 클릭하면 Properties, 속성 패널이 뜹니다. 색상화의 체크를 하고 Hue 값을 조정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 레이어를 만드시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조정하시고 Saturation도 조정해 가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설정이 되게끔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Hue는 200, Saturation은 70, Lightness 명도는 0을 설정해서 색상 보정을 해보았습니다. 조정 레이어는요, 눈 아이콘, 가시성을 끄게 되면 원본 이미지가 보존된다는 장점과 함께, 자, 색상에 대한 편집을 다시 하실 때는 조정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프로퍼티스 속성 대화 상자가 다시 뜨게 되고 이곳에서 설정을 편집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된 레이어 위쪽에 선택 범위에 대해서만 어때요? 이렇게 색상 보정 효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급-4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자, 스푼과 포크를 선택할 텐데요. 자, 선택하고자 하는 이미지보다 배경이 단조롭습니다. 그러면 어떤 선택 도구 사용하시면 됩니까? 매직 원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릭했는데요. 사이 공간이 있죠. 선택 추가를 할 때는 자, Shift 눌러서 이렇게 선택 범위를 추가하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옵션 바에서 Add to Selection 클릭하고 하셔도 되겠고요. 만약에 선택을 했을 때 이미지 범위를 넘어간다. 이럴 때는 톨러런스 수치를 조정해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Shift Ctrl I 눌러서 선택 반전하고요.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액자 프레임 아래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프레임 아래쪽 레이어 1을 선택하고 컨트롤 V를 눌러주면 레이어의 순서도 정돈이 된 상태로 붙여넣기가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T를 하고 Shift 누른 채 종횡비에 맞게 크기를 조정하시고요.
출력 형태 참조해서 크기, 방향, 위치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수시로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눌러서 그림자 드롭 섀도우를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림자의 설정을 디스턴스와 사이즈를 각각 77을 입력해서 OK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를 입력하고 왜곡한 후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에 대한 대신은요, 문자 효과 파스타를 입력하고 타임즈 뉴 로만 볼드 이탈리 60포인트입니다. 타임즈 뉴 로만. 자, 호리젠탈 타이틀을 클릭합니다. 영문 입력 모드일 때 폰트 이름 TIM을 입력하면 벌써 하단에 힌트가 나오죠? 타임즈 뉴 로만 볼드 이탈릭입니다. 네, 이렇게 설정하고 자, 글자의 크기는 60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글자 색은 FFC를 입력해서 이렇게 파스타를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글자를 왜곡하기 위해서 크리에이트 워프 텍스트를 클릭해서 워프 텍스트 대화 상자에 스타일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스타일 적용되면 될까요? 네, 라이즈 상승입니다. 자, 라이즈 지정해 주시고요. 자, 정도는요, 밴드에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선 40% 지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 스트로크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버튼 눌러서 스트로크 획을 설정합니다. 사이즈는 3픽셀. 자, 테두리에 그레디언트 적용하기 위해서 필 타입은 컬러에서 그레디언트로 지정하고요. 자, 그레디언트 편집 창을 띕니다. 왼쪽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해서 066. 오른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해서 900. OK를 눌러주고요. 자, 색상의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 그라디언트가 어떻게 적용되나를 보시고요. 자, 여기에서 앵글을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리니어 앵글 90도로 설정하고 OK를 눌러서 확인을 해줍니다. 네. 자, 글자의 위치 출력 형태 참조해서 이동해 주시고요. 자, 안내선과 격자를 가립니다. 그런 다음 저장을 하시고 자, JPG와 PSD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Save As를 클릭하고요. JPC 문서 GTK 폴더에 JPEG으로 먼저 저장을 합니다. 400에 500 픽셀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JPG 저장하면 레이어는 하나로 합쳐진 상태로 저장이 됩니다. 자, 저장 버튼 누르고요. 이미지 퀄리티는 8 설정합니다. 자, 이제 10분의 1로 이미지 사이즈를 줄여봅니다. 이미지 메뉴에 이미지 사이즈 width는 40. 하이트는 50을 설정한 후에 다시 한번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고 FPC 문서 GTQ 폴더에 포토샵 포맷으로 저장을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GTQ 포토샵 2급 문제 3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 제시 조건을 보겠습니다. 원본 이미지 2급-5678을 사용해서 출력 형태와 같이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일 저장 규칙은요, 600 곱하기 400 픽셀의 JPG와 10분의 1로 줄어든 60 곱하기 40 픽셀의 PSD를 지정 경로에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그림 효과에서는 배경색을 지정해서 배경을 채운 후에 2급-5 이미지에 필터를 적용하고요, 레이어 마스크를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배경색과 합성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세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경색이 위쪽에 보이죠? 그래서 세로 방향으로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해서 자연스럽게 지워나가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미지들은요, 선택한 후에 변형해서 배치하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효과에는 두 개가 적용이 되는데 그중 하나는 문자의 왜곡, 웜 텍스트를 사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쉐이프는요, 두 개의 쉐이프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 쉐이프에 불투명도와 함께 레이어 스타일을 함께 적용을 합니다. 자, 포토샵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N을 누르고요. 작업할 새 문서를 열겠습니다. 600에 400 픽셀, 72 픽셀 퍼 인치, RGB 컬러 8비트로 설정을 합니다. 제시 조건대로 하셔야 감점이 없습니다. 눈금자와 격자를 표시하고요. 2급-5 이미지를 전체 선택해서 복사하고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를 한 후에 종횡비에 맞게 크기를 조정하고요. 위치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은요, 이미 경로에 작업 중인 원본 파일을 저장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시 파일이라는 폴더를 만들었고요. 제시된 파일 이름대로 파일명을 설정해 줍니다. 파일 형식은 레이어를 보존할 수 있는 포토샵 포맷으로 저장을 합니다. 백그라운드에 문제에서 제시한 색상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에 CCCC99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자리씩 동일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CC9만 입력해서 색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툴 패널 하단에 포그라운드 색상 클릭하셔서 여기에 CC9를 입력해주면 색깔 나옵니다. 자, Alt 누르고 딜리트를 눌러서 포그라운드 색을 100% 불투명하게 채워줍니다. 자, 레이어 1의 눈 아이콘을 다시 켜겠습니다. 그런 다음 세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레이어 마스크 추가합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의 세 번째 Add 레이어 마스크를 클릭합니다. 자연스럽게 이미지 일부를 흐릿하게 지우기 위해서 그레디언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레디언트 2를 선택하고요. 자, 이때 포그라운드는 검정, 백그라운드는 흰색을 설정을 해주십시오. 설정이 맞지 않을 때 빠르게 바꾸는 방법. 첫 번째, 디폴트 컬러를 클릭하고 스위치를 눌러서 색상을 설정합니다. 두 번째, 그레디언트 툴 옵션에 베이직스, 기본사항을 열고 세 번째, 블랙, 화이트, 흰색, 검정, 흰색을 설정하고 작업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항상 작업 시작할 때는 리셋 올 툴스로 툴의 옵션을 초기화하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위에 검정에서 흰색으로 그라데이션 진행되고 있고 리니어 그라디언트 노말 100%일 때 수직 방향으로 드래그를 해서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지워줍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 1번에는 필터도 적용을 하셔야겠죠? 필터 적용은 레이어 마스크보다 먼저 해도 되고 적용한 후에 레이어를 선택하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필터에 필터 갤러리를 클릭합니다.
제시된 필터는 크로스헤치 그물론입니다. 자, 크로스헤치는 브러쉬 스트로크의 크로스헤치 적용해 줍니다. 자, 이제 이미지를 순서대로 선택해서 합성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6 이미지의 아보카도 부분을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Pick Selection으로 드래그해서 아보카도 앞면의 앞부분을 선택합니다. 컨트롤 C로 복사하고요.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T를 눌러 크기와 회전 방향을 정답 파일을 참조해서 맞춰주면 되겠죠? 네. 종횡비에 맞게 Shift를 누른 채 조절점의 모서리에 드래그해서 맞춰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좌우로 뒤집어서 방향도 조정해 줘야 되겠네요. 네. 레이아웃은 정답 파일, 출력 형태 참조해서 최대한 동일하게 맞춰 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합니다. 드롭 섀도우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Opacity 75, 앵글은 90도 설정하고요. Distance Size 각각 5를 입력해주고 OK를 눌러줍니다. 다음 이미지를 선택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자, 현재 이미지에서 해당되는 이미지 부분만 선택을 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선택을 하려면 이것 또한 Quick Selection을 이용해서 브러쉬 크기를 조정하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Ctrl C를 하고요.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 Ctrl T를 눌러서 종횡비에 맞게 크기를 조정하고요. 자, 이미지의 방향 회전 조정해 줍니다. 분립 호리젠탈로 가로로 뒤집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크기와 회전 조정을 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그림자 효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 이펙트 누르고 그림자 드롭 섀도우를 클릭합니다. 사이즈를 8로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다음 이미지 선택해서 가져오죠. 자, 단조로운 배경에 이 방울토마토 이미지만 선택해서 가져올 겁니다. 자, 이때 선택 도구는 매직원드를 사용하시는 게 편리할 겁니다. 매직원드에서 여러분 보시면은요, New Selection입니다. 네. Add to Selection을 옵션 바에서 클릭하고 여러 군데 선택해줘도 되고요. 자, 키보드에 Shift를 누르면서 클릭해서 배경색을 빼줄 부분을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했고요. Shift Ctrl I를 누르고 Ctrl C로 복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넣기 하고 Ctrl T를 사용해서 크기, 위치, 방향, 회전 조정해서 배치하시면 되겠네요.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은 내부 광선입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누르시고요. 이너 그로우를 선택합니다.
이 정도의 차이는 여러분이 출력 형태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노그로우의 색상은요, 흰색 또는 아이보리 계열의 색상으로 밝게 지정을 해서 여러분이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미지의 효과는 다 적용을 했고요. 이제 모양을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툴을 선택합니다. 자연주의 비건 식당이 입력된 배경에 이 모양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옵션 바에서 이전 버전의 쉐이프를 추가하는 방법은요, 윈도우에 쉐입 클릭해서요, 자, 쉐입 패널 상단 팝업 버튼을 누르고 여기에서 Legacy, Shape and More를 클릭해야지만 이렇게 추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옵션 바에서 추가된 Legacy, Shape and More를 클릭해서 확장하고요. All Legacy, Default, Shape을 눌러서 다시 한번 확장합니다. 자, 제시된 형태는요, Banners and Awards, 배너와 상자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너 3을 클릭합니다. 여기는 비율에 맞춰서 그리면 안 되겠죠? 네, 가로로 넓게 그리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드래그를 하고요. 출력 형태 참조해서 크기, 위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색상은요, 옵션에서 미리 조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린 후에 레이어 패널에 레이어 썸네일 축소판을 더블 클릭해서 제시된 흰색, 흰색은 왼쪽 상단 모퉁이를 클릭하면 F가 6자리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오피스티를 50%로 설정합니다. 그런 다음 레이어 패널에 드롭 섀도우를 적용을 해서 그림자의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75%, 90도, 그리고 디스턴스는 7, 사이즈는 5를 입력해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장식 모양을 만들어 줄 텐데요. 장식을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해당되는 장식, 장식 8 선택을 해줍니다. 등록된 비율에 맞춰서 Shift를 누른 채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자, 드래그해서 그린 후에 Ctrl T를 누르거나 또는 Ctrl을 누른 채로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바로 선택해서 이동도 가능하겠습니다. 바로 편집할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아주 편리한 기능입니다. 얘도 불투명도 60%가 설정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거고요. 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래디언트 오버레이. 왼쪽 컬러는요, 고산. 오른쪽 색상은요, 흰색입니다. 네, 누르고요. 자, 정답 파일 참조하셔서 위아래 좌우로 적용된 그라디언트의 모양을 보십시오. 90% 설정하고 진행하면 되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적용이 됐습니다. 저장하면서 진행해야 됩니다. 이제 문자를 입력하고 왜곡한 후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효과의 비건은요, 에리얼 볼드 65포인트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호리젠탈 타입 툴을 선택해서 작업창에
작업 이미지 클릭합니다. 자, 영문 입력 모드에서 영문 폰트는 시작되는 철자 몇 개 입력하시고 힌트가 나오면 바로 클릭해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기는 65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입력을 해서 배치를 하시고요. 자, 색상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이기 때문에 이미 색상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웍 텍스트를 클릭해서 문자의 모양을 왜곡하도록 하겠습니다. 볼츠를 클릭합니다. 구부리기 정도는요, 37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를 눌러서 획, 스트로크를 지정하겠습니다. 사이즈는 2픽셀을 적용을 하시고요. 색상은 333을 적용해서 지정을 하고 그래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합니다. 자, 왼쪽 컬러 스탑은 FFC, 오른쪽 컬러 스탑은요 39C를 입력해서 색상을 적용을 해주시고요. 잘못됐네요. 문제파일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93입니다. 자, OK를 클릭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연주의 비건 식단. 자, 클릭하고요. 바탕입니다. 한글 폰트 바탕 클릭해 줍니다. 자, 그리고 크기는요, 28포인트. 한글을 강하게 스트롱으로 지정을 한 후에 설정을 하겠습니다. 색상은요,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스트로크와 드롭 섀도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스트로크 2 설정하고요. 스트로크의 색상은 336입니다. 그리고 드롭 섀도우를 클릭해서 유즈 글로벌 라이트 전체 조명 설정에 해제가 되어 있을 때 앵글을 120도로 조정을 할 거고요. 디스턴스와 사이즈는 각각 5를 입력해서 완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격자 가리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저장을 최종적으로 하시고요. 이제 저장 규칙에 맞게 두 개의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파일의 Save As를 누르시고요. 파일 형식은 JPEG으로 바꿔줍니다. 답안을 전송할 폴더를 찾아줍니다. 맥피시 문서 GTQ 폴더에 저장해야지만 답안 전송이 에러 없이 됩니다. 자, 퀄리티는 8을 지정합니다. 자, 이번에는 10분의 1로 이미지 사이즈를 줄입니다. 이미지 사이즈 위스는 60, 화이트는 40을 설정합니다. 다시 한번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통해서 맥피시 문서의 GTQ 폴더에 포토샵 포맷으로 저장을 하면 3번 문제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GTQ 포토샵 2급 문제 4 이벤트 페이지 제작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이미지는 2급-9번에서 13번 이미지를 사용해서 작업을 진행할 거고요. 파일 저장 규칙을 보면 두 개 파일 JPG와 PSD가 있습니다. 600에 400 JPG, 60에 40 PSD 두 개 파일이 최종적으로 저장이 되겠습니다. 그림 효과는요, 첫 번째 이미지에 크로스엣지라고 하는 필터를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미지들은요, 적절한 선택 도구로 선택을 해서 출력 형태와 같이 배치하고 변형해서 효과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키포인트는요, 오른쪽 상단에 이 조개 모양의 모양 도구를 그리고 난 다음에 이미지를 필터를 적용해서 클리핑 마스크로 잘라줍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요, 제시된 쉐이프 형태를 그려서 레이어 스타일과 오피스텔을 조정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는 세 문장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 중에 두 개에는 워프 텍스트를 사용해서 변형을 하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한 것입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 실행합니다. 컨트롤 N을 누르고 제시된 원본의 크기 600에 400 픽셀, 72 픽셀 퍼 인치, 컬러 모드는 RGB 컬러 8비트로 설정하고 백그라운드는 화이트로 설정한 후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격자 보기와 눈금자 보기를 합니다. 레이아웃 설정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격자는 100픽셀당 하나씩 설정되도록 환경 설정에서 지정했습니다. 자, 2급-19 이미지를 전체 선택하고 컨트롤 C로 복사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고 컨트롤 T를 누르고 종횡비에 맞게 이미지 크기를 조정해서 눈금자와 격자를 참조해서요, 축소하여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서리에 Shift 누르고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위에 옵션바에서 종횡비 제한에 클릭한 후에 여러분이 좌우로 W, H 위에 드래그 하시거나 수치를 입력해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중인 원본을 저장하는 경로는요, 여러분이 임의의 경로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 두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임시 파일이라고 폴더를 생성해 놨습니다. 물론 시험장에서는 작업이 다 완료되고 전송이 끝나면 이 임시 파일 폴더는 삭제하셔야 됩니다. 저장 규칙에 맞게 파일 이름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포토샵 포맷으로 저장이 되겠죠? 네. 자, 여기에 제시된 필터 적용합니다. 필터 메뉴에 필터 갤러리를 클릭합니다. 크로스해치 그물로는요, 브러쉬 스트로크에 있습니다. 자, OK를 눌러주시고요. 자, 저장을 해둡니다. 자, 필터 적용 전후로 저장은 필히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이미지를 선택하고요. 선택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색이 그라데이션이고요. 선택하려고 하는 모양이 어때요? 좀 복잡하죠? 이 킹크랩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선택하는 것보다 배경을 선택해서 선택 반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매직 언드 툴을 선택하고요. 자, 옵션을 초기화해서 옵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직 언드 자동 선택 도구의 옵션 초기화하게 되면 새로운 선택 New Selection의 톨러런스 32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 톨러런스 허용치는요, 한번 클릭했을 때 선택하는 유사 색상의 범위를 얘기합니다. 클수록 더 많이 선택을 해주겠죠. 자, 떨어져 있는 공간 사이사이도 선택을 다 하기 위해서 Add to Selection을 지정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톨러런스 수치는 35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일이 떨어져 있는 배경 공간을 다 선택하는 방법도 있고, 자, 위에 옵션을 활용하는 방법 있겠습니다. Contiguous에 체크 표시를 풉니다. 인접에 체크를 풀면 클릭했을 때 클릭한 지점과 동일한 색상 범위를 자, 경계에 의해서 막혀 있어도 같이 선택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배경을 여러 번 클릭해 주시면 어때요? 킹크랩 이미지만 남고 나머지 배경이 한 번에 선택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Shift Ctrl I 눌러서 선택을 반전하고 복사합니다.
그런 다음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고요.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크기와 회전, 방향을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횡비에 맞게 쉬프트를 누른 채로 드래그를 해줍니다. 모서리 부분을 드래그해서 종횡비에 맞게 크기 조정하십시오. 그리고 회전하여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레이어 패널에서 드롭 섀도우 이펙트를 적용합니다. 앵글은 90도를 설정할 거고요. 디스턴스와 사이즈도 5픽셀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오피스티를 조정합니다. 레이어 패널 상단의 오피스티를 70%로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레이어가 추가되면 바로바로 저장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배경이 어때요? 선택하려고 하는 이미지와 배경의 관계를 파악을 하시고요. 자, 매직 온드로 배경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퀵 셀렉션으로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시거나 판단해서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직 온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클릭했을 때 배경만 클릭했는데 안쪽으로 선택이 되는 이유는요. Contiguous 인접의 체크가 해제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선택 해제하고 선택을 해주시고요. Tolerance에 20을 설정한 다음에 배경을 여러 번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런 다음 Shift Ctrl I 눌러서 선택을 반전하고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컨트롤 T로 크기를 축소하고요. 그 다음에 방향도 바꿔줍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플립 호리젠탈로 방향을 가로로 뒤집기를 해준 후에 회전을 해서 격자, 눈금자 참조하셔서요. 네,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를 쳐서 변형을 완료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여기에 적용된 레이어 스타일은 외부 광선, 아우터 그로우입니다. 75% 설정하시고 10을 입력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조개 모양을 그리고요. 필터를 적용한 이미지에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개 모양은요. 커스텀 쉐이프 툴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셋 올 툴을 했기 때문에 옵션 바에는 쉐이프, 색상이 채워진 쉐이프 레이어가 생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쉐이프의 목록을 누르셔서 지정된 모양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조개 형태는요, 2019 Shapes에 Sea Creatures 해양 생물의 조개 형태가 있습니다. Shell을 클릭하고요.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등록된 모양의 종횡비에 맞게 모양을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 Ctrl T를 누르고 회전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시된 레이어 스타일은 스트로크 적용하시면 됩니다. FX를 누르고 스트로크 액을 지정하는데
사이즈는 5픽셀입니다. 색상은요, 6cc. 6자리 다 입력할 필요 없이, 네. 중복되는 건 3개로 단축해서 3자리만 입력을 해주시면 빠른 입력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제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할 이미지를 선택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컨트롤 A, 컨트롤 C로 모두 선택해서 복사하고요.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고요. 컨트롤 T를 눌러서 조개 모양 레이어 바로 위쪽에 겹치도록 배치를 하고 크기를 적절히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필터를 적용하는데요. 제시된 필터는요, 필름 그레인입니다. 필터 적용 전에 반드시 저장하시고요. 자, 파일 메뉴에, 필터 메뉴에 필터 갤러리를 클릭합니다. 자, 필름 그레인은요, 아티스틱에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필름 그레인 적용했습니다. 다음에 쉘 레이어와 이미지 레이어 경계에 Alt 키를 누르고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Ctrl T를 눌러서 크기 조절을 하고요. 그 다음에 회전도 해서 출력 형태와 맞춰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개 형태의 크기도 약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개 쉘 레이어의 드롭 섀도우도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이미지를 선택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펜툴을 활용해서 이미지를 정확하게 선택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펜툴을 선택하시고요, 옵션에서 모드는 패스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선택할 경로를 따줄 때는 패스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리셋 올 툴스를 했기 때문에 패스 작업, 패스 오퍼레이션은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exclude overlapping 패스로 설정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 개의 닫힌 패스를 사용하실 땐 반드시 이 옵션을 확인해 주시고요. 자, 확인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리셋 툴을 지정해서 해당 툴의 옵션만 초기화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 설정은요, 모양이 겹치는 부분, 그러니까 패스가 겹치는 부분을 뚫어주는 겁니다. 모양 오버랩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접시 모양을 패스로 놔주시면 됩니다. 자, 펜 툴을 사용하실 때는요, 처음에는 클릭을 하고요, 선택할 이미지의 경계선 부분을 따라서 따주시는데 배경보다 살짝 안쪽으로, 이미지 안쪽으로 1, 2픽셀 정도 더 들어와서 따주신다 생각하면서 진행하십시오. 자, 곡선 패스를 따기가 힘드실 겁니다. 그렇다고 짧은 직선으로 클릭 클릭 클릭해서 조절점을 추가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펜툴도 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택했을 때 이미지 가장자리가 굉장히 지저분하게 보입니다. 자, 펜툴에서 기억해야 될 키포인트는요, 자, 이렇게 곡선을 따다가 드래그를 하게 되면 핸들이 두 방향으로 생깁니다. 자, 이때 손잡이 부분을 따기 위해서,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렇게 원하지 않은 상태로 휘어버리죠. 자, 이때 언두를 해주시고요.
드랙 했을 때 생기는 양방향 핸들 중에 한쪽 핸들을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법은 Alt 키를 누르고요. 먼저 드래그했던 기준점, 네모난 점에 마우스 포인트를 맞춰줍니다. 펜툴 옆에 이렇게 꺽쇠 모양의 표시가 나옵니다. 저는 펜 모양이 안 나오는데요 하시는 분은요, 캡슬락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 이렇게 프리사이즈 커서라고 펜 모양이 보이지 않고 이렇게 십자 모양이 보입니다. 아주 정교한 작업을 할때 설정을 하는데 익숙해졌을 땐 사용하시지만 초기에는 펜의 모양을 보면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캡슬락 꺼주시고요. 자, 작업 중일 때펜 옆에는 아무 모양이 없고요. 자, 지금처럼 드래그 했던 점에 마우스 올리시면 펜 옆에 슬래시 모양만 뜹니다. Alt를 누르고 조절점에 마우스 펜 끝을 대보면 펜 옆에 꺽쇠 모양 나오죠? 이때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Alt를 떼주십시오. 그러면 아래쪽을 향하고 있던 핸들이 사라지죠? 자, 그러면 다음 패스 작업을 진행하시는데 무리가 없겠습니다. Alt를 눌러서 곡선 패스를 전환하신다거나 아니면 곡선을 따다가 직선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앞서 드래그한 패스의 조절점에 Alt를 누르고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과 이미지 보시면 하단은 아래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아래쪽 접시 이미지 무시하고 따도록 하겠습니다. 자, Alt 누르고 클릭합니다. 거리나 점의 위치 조정하실 때는요, 자, 펜툴로 작업하시다가 컨트롤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이렉트 셀렉션 직접 선택 도구로 전환이 됩니다. 컨트롤 누른 채 조정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Alt 클릭하고요. 마지막에 처음에 찍었던 점과 만나면 펜 옆에 동그라미가 뜹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는데, 자, 이렇게 됐을 땐 컨트롤 누르고, 자, 이 패스선을 드래그 해줘서 핸들을 보이게 하십시오. 한쪽 핸들만 움직일 때도요, 핸들의 끝, 자, 이곳을 방향점이라고 합니다. 자, 이곳에 Alt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시면 양방향 핸들이 있어도 한쪽만 핸들을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패스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완성이 되면 이것을 우리는 닫힌 패스라고 하고요. 펜 옆에 다시 별표 모양이 뜹니다. 자, 그러면 패스가 새로 생성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자, 그러면 손잡이 안쪽 공간도 한번 따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따는 패스는요, 점과 핸들이 보이지 않고 이렇게 라인 상태로만 화면에 표시됩니다. 자, 이것도요, 처음에 찍었던 점과 만나면 펜 옆에 조그만 동그라미 뜹니다. 이때 클릭이나 드래그를 하면 닫힌 패스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쪽도 마저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스로 선택할 영역을 딴다 그래서 펜툴로 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직선 패스는 쉽습니다. 곡선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패스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미리 따놓은 패스가 있긴 한데요. 자, 패스 패널을 보시면 Work 패스라고 해서 작업 중인 패스가 표시가 될 거고요. 이렇게 회색에 여러분이 따준 부분만 이렇게 흰색으로 표시가 돼야지 제대로 따진 겁니다.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패스 작업할 때 리셋 툴 또는 리셋 올 툴스를 해서 패스 설정일 때 패스 작업, 패스 오퍼레이션은 익스클루드 오버래핑 쉐입, 모양 오버랩 제외를 지정하시고 진행하십니다. 자, 저희가 패스 작업을 왜 해줬죠? 자, 이미지를 정확하고 깔끔하게 따기 위해서 선택하기 위해서 해준 거죠. 자, 패스가 완료되면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 패스, 워크 패스를요, 작업 중인 패스를 선택 상태로 빠르게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컨트롤 엔터 눌러서 선택으로 전환해주고 컨트롤 C로 복사합니다. 자, 그런 다음 작업 이미지를 클릭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네요. 네. 컨트롤 V. 자, 이때 일반 선택 도구로 지정하시고 컨트롤 V 하겠습니다. 자, 이동 도구를 선택해서 컨트롤 V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패스 상태를 지정하는 뭐 패스 셀렉션이나 펜툴일 때는 패스에 워크패스가 지정되면 패스가 복사돼서 붙여넣기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컨트롤 T를 해서 크기 조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회전도 해서 격자를 참고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레이어 패널에서 이펙트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이펙트는 베벨 앤 엠보스입니다. 경사와 엠보스를 클릭하고요. 이너베벨 내부 경사일 때 사이즈 7 설정하고 OK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이제 모양을 생성해서 레이어 스타일과 불투명도를 적용하여 합성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제시된 모양을 잠깐 살펴보면요, 지금 합성이 되어 있죠? 자, 이게 오징어 형태죠. 네. 자, 그리고 회 접시 위에 장식 형태가 들어가 있습니다.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하고요. 자, 옵션 바에 쉐입일 때 여러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색상을 미리 설정하실 때는요, 옵션 바에 필 컬러 부분을 누르고, 자, 여기에 컬러 피커를 띄워서 이곳에서 지정된 색상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정한 후에 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자, 오징어 형태 먼저 그려볼까요? 6CF. 네. 처음에 모양을 그릴 때는 위에 옵션에서 설정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연속해서 사용자 정의 모형 도구로 모양을 그릴 때는요, 이미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옵션의 색을 바꾸면 기존의 모양의 색이 바뀝니다. 좀 주의하시고요. 자, 오징어 모양을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 시크레처. 여기는 없네요. 자, 그러면 자, 여기 2019 쉐입스에 아쿠아 애니멀스를 확장해서 보시면 오징어 모양이 있습니다. 클릭해 줍니다. 그런 다음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해서 등록된 비율에 맞게 모양을 그려주고요. 자, 방향이 다르면 컨트롤 T를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호리젠탈로 좌우를 뒤집으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완성된 파일 참조하셔서요. 네, 이렇게 회전을 해서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문제 잠깐 살펴보면은요, 색깔 지정해서 넣어줬습니다. 내부 그림자, 이너 섀도우가 적용되고, 오페시티는 80% 설정하시면 되겠네요. 자, 레이어 패널 상단에 레이어, 오페시티를 80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FX를 눌러서 이너 섀도우를 클릭합니다. 75로 설정을 하고요. 90 그리고 7을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를 살짝 넣어 조정을 하면 되겠네요. 네. 자,
이번에는 장식 모양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미리 세팅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택된 레이어가 모양 레이어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쉐입의 목록 버튼 누르시고요. 장식 모양을 설정을 먼저 해준 후 레이어 썸네일에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All Legacy Default Shapes를 확장해서 Ornament 장식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서 해당되는 장식 선택을 해주시고요. Shift를 누른 채 드래그합니다. 자, 그런 다음 Ctrl T를 누르고요. 회전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제시된 색상은요,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레이어 축소판을 더블 클릭해서 컬러 피커에서 색상 F60을 입력해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베벨 앤 엠보스와 드롭 섀도우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사와 엠보스 조정하시는데요. 사이즈를 조정해서 튀어나온 정도 값을 여러분이 설정을 해주시고요. 드롭 섀도우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문자를 입력하고 문자 모양을 웹 텍스트로 왜곡을 한 후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싱싱한 해산물. 도듬 30피트네요. 호리젠탈 타이틀로 작업 이미지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도듬, 폰트는 도듬입니다. 자, 폰트 이름, 한글 폰트 이름 설정하는 것은 환경 설정의 타입에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내용에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30을 지정하고요. 한글을 진하고 굵게 표현하기 위해서 스트롬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흰색 F가 6개일 땐 색상 컬러 피커의 왼쪽 상단을 클릭하시고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싱싱한 해산물을 입력을 해주고요. 자, 웹 텍스트에서 모양을 변형하도록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아크. 아크 설정하시고요. 밴드는 30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선은요, 2픽셀, 그리고 검정색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의 FX 스트로크 획을 지정합니다. 사이즈는 2를 설정하시고 포지션은 아웃사이드입니다. 컬러는 검정입니다. 왼쪽이나 오른쪽 가장 아래에 클릭하시면 0이 6개인 자리가 입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OK를 해줍니다. 자, 이번에는요, 씨푸드를 입력하겠습니다. 씨푸드는 에리얼 볼드 60포인트로 설정을 합니다. 호리젠탈 타이틀로 작업 이미지에 클릭합니다. 자, 영문 입력 모드일 때 영문 폰트, 시작되는 폰트 철자 몇 개 입력해 주시면 아래 에리얼 볼드 뜨겠죠. 네. 자, 60포인트 지정하시고요. 자, 여긴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글자 색은 이미의 색상으로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웹 텍스트를 클릭해서 결과와 같이 왜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스타일이 PC입니다. PC 설정하고 50% 설정하시면 되겠네요. 네,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를 누르시고요. 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와 드롭 섀도우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클릭해서 컬러 피커를 편집합니다. 더블 클릭하고요. 6F,
6을 입력합니다. 오른쪽 색상은 흰색입니다. 왼쪽 상단에 모서리를 클릭해서 OK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라데이션 방향 보시고 앵글 설정하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 드롭 섀도우를 설정하고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글자 설정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자 건강한 식습관 기르기 샵 오늘 공서 22 포인트로 설정해서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네, 클릭하고 궁서. 색상은 66을 설정해 줍니다. 자, 입력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는 스트로 선획 2픽셀 흰색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 FX 눌러서 스트로크 획을 지정하시고요. 2픽셀 흰색. 네. 자, 포지션은 아웃사이드를 설정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자, 격자를 이제 가리시고요. 저장을 최종적으로 해줍니다. 지금 저장하는 것은 인시 파일을 저장하는 겁니다. 자, 레이아웃 설정한 부분은 다시 한번 선택해서 조정을 좀 해주시고요. 네, 저장합니다. 자, 이제 저장 규칙에 맞게 JPG와 PST를 저장하겠습니다. 자, Save As에서 RPC 문서에서 답안을 저장한 경로 GTQ 폴더를 미리 만들어서 여러분이 연습하십시오. JPG로 바꿔주시고요. 퀄리티는 8을 설정합니다. 다음은 이미지 사이즈를 10분의 1로 줄입니다. 60, 위스는 60, 하이트는 40을 설정하고요. Ctrl Shift S 누르셔서 RPC 문서 GTQ에 포토샵 포맷으로 저장을 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